누나, 거기 왜 또 올라가 있어? 거기서 뭐해? 강훈아. 그래,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봐. 너도 그렇게 생각해? 미안하고 슬플 때 이별해야 된다고? 이별은 그럴 때 하는 겁니다. 미안하고 슬플 때. 지긋지긋하고 욕 나올 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야 그게? 그냥 누가 말한 게 기억나서. 누가 그랬는데? 내가 이별 타이밍을 잘 못 잡나 봐. 난 늘 남자랑 중내산에 할 때까지 못 헤어지잖아. 그래서 이번엔 먼저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거든? 근데 그래도 마음이 좋진 않네. 에이그 인간아, 머리 복잡한 거 봐라. 또 무슨 사고 치고 왔지? 저지르고 후회하고 언제까지 그럴래? 아니거든. 나 요즘 실험하느라 엄청 바빴다고. 그것도 무려 나의 DNA 러버를 찾는 실험. 사람한테 실험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오로지 실험을 통해서만이 뭐든 진정으로 알게 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한소진. 아, 왜? 운명은 실험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알면 운명도 보인다. 가자 이제. 자. 너 섬유유연제 바꿨냐? 꽃냄새 난다. 누나, 어디 가서 다른 남자들한테 그러지 마라. 변태 소리 들어. 벌써 들었단다. 근데 너 요즘 운동 너무 게을리하는 거 아니야? 어? 날 안고 떨어지고 말이야. 누나가 뭐 이렇게 더 컸나 보지. 이봐요. 저 16살 때 성장판 다쳤고 몸무게도 그대로거든요? 예, 그대로야. 그래서 남자 보는 눈도 초딩 때랑 그대로야. 빨리 따라와. 누구나 자기를 지옥에 빠지게 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정리하는 게 맞다. 인사해야 된다. 심연우 선생. 기나긴 망각을 지나간 나의 꿈 지평에 무너진. 이쪽이 원래터, 다른 쪽이 슈퍼터. 아니 만져서 알 것 같으면. 너의 발자국과 긴 사막을 걸어가는 나. 너가 부서져 어디든지 보여. 소녀의 눈에도 짐승의 내장에도 북쪽에 매서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도 흩어져 가렴. 열쇠는 어디에? 너의 문을 열어.
어? 이거 낙관 유전자인데? 연우 씨한테 낙관 유전자가 있었어? 아, 정말? 사람은 누구나 아킬레스건처럼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기를 치유하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 나는 그 유전자 이름을 힐러, 힐러라고 부른다. 별처럼 수많은 남자 중에 나의 힐러 유전자를 가진 남자를 찾았다. 옥지세븐은 내 다잉 유전자를 치유할 수 있는 힐러 유전자이다. 풍기문화발을 가진 그 남자가 나의 힐러였다. 그렇게 함부로 프레임 씌우고 결정하는 게 한소진 씨라면 저도 더 이상 흥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끝났잖아. 우리 신원이 심장 소리 정말 우렁차네요. 그쵸 선생님? 그렇네요. 화가의 시산전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오니까 유전자 센터로 직접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호사님이 시간이나 위치 알려드릴 거예요. 네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근데 저 화분 참 예쁘네요. 엄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이번엔 너보다 더 어리더라. 제가 변호사 소개해드렸잖아요. 왜 이혼 안 하세요? 유능한 친구예요, 그 친구. 아버지 알거지로 만들고도 남을 만한. 네 아버지 여자 수없이 만났어도 여자 정리될 때마다 돌아왔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두 집 살림하셨었어요. 아직도 아버지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결국엔 다 돌아왔어. 그 집 유전자가 그래. 자기의 낳아준 여자 절대 안 버리거든. 대체 얼마나 더 망가져야 그만하실 거예요? 이제 엄마 인생을 좀 살아요, 제발 좀. 네 아빠 사랑하고 원망하고 기다리는 게 그게 내 인생이야. 여전히 제 자리는 없네요. 외부 진료 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뭐가 많이 안 좋은가요, 선생님? 저 유전자 검사 결과 하가이 시태아는 신혼이. 신혼이에요, 우리 아기 태명. 네. 신혼이한테 문제가 좀 있었어요. 하가이 씨가 걱정하셨던 아이 친할아버지 유전인자가 신혼이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신혼이가 지금 실명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신혼이 아빠 눈은 정상이라고요. 시력 소실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RP의 경우엔 유전 양상과 임상 양상이 너무 다양해서 일찍 발현될 수도 있지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가이 씨, 그래도 산전검사로 알게 된 게 다행입니다. 임상 단계지만 RP 신약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이만 안 보일 리가 없어. 같은 유전자인데 어떻게 선생님은 멀쩡한 거예요? 선생님 표정이 우리 신혼이 이미 누구 자식인지 알고 계시네요. 제가 누군지 알고 여기 오셨던 것처럼 말인가요? 이번엔 너보다 더 어리더라? 선생님은 태명이 뭐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도 선생님 같은 아들 갖고 싶어서요. 신혼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와 평생 신혼처럼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신혼이 예쁘네요. 저도 태명 그걸로 할래요. 모르시면 안 되죠. 가족이니까. 가족이라. 글쎄요. 지금 불륜 상태시잖아요, 아가이 씨. 아니요. 이사장님과 저 곧 결혼해요. 이사장님께서 청혼하셨어요. 저한테 진료받으러 온 거 이사장님도 아시나요? 아버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 부모님도 없이 동생들 뒷바라지하면서 자랐어요. 이런 나한테 청혼한 남자, 내 인생에서 원장님이 유일한 남자예요. 충고 하나 드리죠. 여자에 대한 이사장님 마음 수시로 바뀌고, 이사장님 대외적인 이미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행동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생 없으시잖아요. 기가 막혀서. 내 뒷조사까지 하셨나? 이사장님 옆에서 하가이 씨 같은 여자 많이 봐왔습니다. 지금처럼 가장 필요할 때 옆에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이사장님. 모르는 건가, 모르는 척을 하는 건가.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자기 검체준 의미 정말 모르겠어? 왜? 무섭니? 네 집도 병원도 다 나랑 신혼이 거 될 거라? 미안해요. 오늘 상담 내용은 보안 유지해 주시고. 저 부모님 사생활일 뿐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심현우 씨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필 거예요. 바람. 죽을 때까지 필 수도 있어요. 유전자가 발현되기만 한다면. 핀다 안 핀다가 아니라 그게 언제냐의 문제라고요. 아버지처럼 살게 될 거란 얘기였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심현우 씨!
저 혹시 오늘 바쁘지 않으시면 우리 술 한잔 할까요? 제가 살게요. 우리가 같이 술을 마실 만한 사이인가요? 그럼 잠깐만 시간 좀 내줘요.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그때 무슨 사과인지 모르겠지만 받은 셈 치죠. 연우 씨한테 반드시 바람 필 거라고 한 거, 죽을 때까지 필 거라고 한 거 사과할게요. 아버지처럼 살 거라고 들렸을 테니까. 근데요, 연우 씨도 DNA 러버를 만나면 같은 유전자라도 다르게 살 수 있어요. 부모님 사생활일 뿐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리고 전 그 문어발이니 DNA니 하는 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충고 하나만 할게요, 한소진 씨. 매번 DNA 얘기만 하니까 매번 연애 실패하는 겁니다. 참고해요. 내가 너무 심했나? 당분간 이 길로 다니지 마. 여기 여대생 납치되고 구조청 들어온 데가 이 길이야. 안심벨이야. 누나 집하고 이 부근에서 우리 가게까지 문제 없더라. 누나는 특별히 우리 가게 용본 테이블이야. 누나! 아, 강훈아! 아, 나 지금 누가 따라와! 어딘데? 여기! 나 지금 신호조사 할게요! 한소진! 수진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누나!
창원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 자식 어디로 갔어? 그쪽으로. 누나 부탁해요. 누구야 너? 아 나, 너 와봐. 아, 아프다고 진짜. 이제 이딴 짓까지 한 자식이야? 야 내가 뭘 했는데? 씨! 한소진 때문에 신상 다 털리고 여자친구들한테 다 차이고. 야 그거 그냥 얘기하려고 온 거야. 그냥 그거 얘기하려고 온 거라고. 씨. 너 때문에 누나가 다친 뻔했다고! 야, 그거 내가 그랬어? 아 그거 내가 그랬냐고! 이 새끼가 진짜! 괜찮아요? 일어설 수 있겠어요? 네. 오케이. 좀 진정됐어요? 고마워요. 네? 구해줘서 고맙다고요. 아, 집에 데려다 줄게요. 이 상황에 이런 말 뜬금없다는 거 아는데요. 연우 씨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연우 씨 그 풍기문화발 유전자는 사람은 이렇게 알아가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을 텐데 풍기문화발 유전자 말고 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알아냈어요. 풍기문화발 유전자 말고 힐러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도 나한테 유전자 얘기하고 싶어요? 연우 씨가 가진 유전자라면 죽고 싶었던 사람도 다시 살게 하고 맨날 울기만 하던 사람도 웃게 될지 몰라요. 치명적으로 불행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연우 씨에 대해서 더 알아야겠어요. 더 알고 싶다고요? 실험 계속하게 해줘요. 이 여자는 호감을 잡고 실험이라고 말한다. 실험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